자, 여기 탈장이 된 팩맨이 있어요. 어느 순간 보니까 탈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일단은 탈장이 된 부분이 살짝 부패 염증 같은 것도 있어서 약욕을 시켜줬고요. 옛날에 제가 매장에서 어디 딴 데에서 일할 때도 이런 개체를 몇번본 적이 있어요. 이게 흔하다기에는 좀 보이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증상이거든요. 한 300마리 중한 마리씩은 이렇게 되는 개체들 본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은 일단 이렇게 약욕을 한번 시켜주시고요.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장 부분에 잠깐 꺼내주시고, 면봉을 적셔주십니다. 면봉을 적신 다음에 일단 가까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게 들어가고 나서는 스스로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탈장이 한번 된 개체들 있잖아요. 그런 개체들은 다시 장기가 들어가도 다음 배변 때또 나와요. 완전히 아프나 이 안에 살살 해줄게. 옛날에도 이런 개체들 많이 치료해봤는데 한번 탈장이 된 개체들은 또 나와요. 진짜 끝없이 나와요. 이렇게 이물질 떨어지는 걸 떨어내는데 대부분 피구름이다. 이물질이 아니라 면봉질 하면서 염증이 뜨 벗겨지는 거구나.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한 이걸 시술하느라 초점이 잘안 잡히 아 카메라를 자꾸 이상한 데를 잡는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좀 신경 좀 써서 카메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항문과 가까운 부위부터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아플 거예요, 개체도 많이. 자,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또 스스로 자리를 잡아요. 개체가 자리를 잡게끔 하는 것 같아요. 뭐 그래봤자 다음 또 뵀을 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요. 거의 다 들어갔죠. 개체도 아파하긴 하는데 그래도 얌전히 받아들여 주네요. 자, 이렇게 거의 완전히 들어갔죠. 하고 이렇게 피고름은 좀 떼어내죠. 이런 식으로 탈장 개체들이 발견되면은 젖은 면봉을 이용해서 일단 그 전에 약욕을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전 터틀픽스를 이용해서 장에 좀 오염이 될수 있으니까 외부로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좀 시술해 줬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은 일단 자리를 스스로 잡는 것 같던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와요. 뭐안 나오는 개체도 본 적은 있지만 주로 또 나오더라고요. 자, 이제 대강 들어갔고 이 정도 들어가면은 얘 스스로 안에서 자리를 잡더라고요. 장기가. 자, 얘는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이 와중에 제 손을 꽉 잡고 안놔줍니다. 수컷이라고 이렇게 뭐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잡고 안놔줍니다. 자, 일단은 아픈 개구리 치료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